그게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를 확대하면 뭐가 나온다? 실이 나온다.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자, 유전자를 점점 확대하면 이렇게 보인다. 이게 이렇게 유전자가 쫙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켜진 상태. 근데 여기 이런 동글동글한 게 있어. 여기에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요거를 히스톤이라는 특수 단백질인데, 여기에 있는 부위에 요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이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붙어있어. 자, 스위치가 있으면 뭔가 와서 눌러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켜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켜져 있는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하면, 이제 지금 완전히 이렇게 켜져 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그때는 켜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럼 꺼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꺼지나 하고 과학자들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어떤 노란색 물질이 다 날라오더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다 이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지금 다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아직도 켜져 있죠? 그 스위치로 가서 딱딱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탁 꺼져요. 예. 꺼져 있다가, 한 시간 후에 암세포가 또 생겨. 그러면, 저게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켜져야죠. 그래서, 요 놈이 와서 암세포가 다시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암세포가 다시 생겼습니다 하면 저 노란색 물질들이 똑 떨어져 나가. 그러면 유전자가 쫙 켜집니다. 그러면 여기 이 유전자를 딱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만들고 다 죽이면 이렇게 또 탁 꺼져요. 기동차죠. 그렇죠. 자, 과학자들이 이거를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은 진짜 경악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암세포가 딱 생기니까 생기니까 노란색 물질이 탁 떨어져 나가서 유전자 켜지고 그리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해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니까 또 노란색 물질이 쫙 날라와가지고 스위치에 딱 붙으니까 켜져 있던 유전자가 탁 꺼져버려요. 이런 거를 뭐뭐 할 노릇이라 그래? 귀신 곡할 노릇이라.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그냥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들. 뭐 하는데 두 손을 들었냐? 그래서 여기 보면 귀신고칼로시다 그래가지고 이 과학자들이 이제 이런 TV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어. In your gene, genes는 유전자들이고
당신의 유전자에 고스트가 있다. 귀신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잠들어 있어도, 이게 다, 결국,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로 다 유전자를 조절하는 증거야. 이것이,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 의사들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들이, 우리 의사들이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왜? 우리가 유전자 구조와 그 작동 원리를 잘 알고 나면 우리가 다 뭐예요? 유전자를 다, 복구도 할 수 있고, 수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대.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아하. 이 유전자를 세부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작동해서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것은 우리 의사들의 영역이 아니고 이런 놀라운 귀신 차원에, 즉 무슨 차원? 영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 귀신 고칼로리스야.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도저히 이 꺼진 유전자를 켰다가 껐다가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까지는 알아냈습니다. 아, 이거는 귀신 차원이라고 말하기는 과학자들 입에서 그 말을 못 하겠고, 뭐예요? 네, 초자연적 또는 초인간적 차원이다.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하나님 차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전자의 그 작동, 그 세부적인 작동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도 일어났죠?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그렇죠? 물고기에 뭐가 변한다고? 성이 변해. 네. 수컷을 딱 골라서 내버리면 그 20마리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어떻게 수컷으로 변해. 그건 물고기 자기들이 할 수도 없고. 네. 그거는 결국은 이런 귀신 고칼로리스야. 한 마리 암컷의 유전자가 수컷 유전자로 변하고 그래서 암컷이 수컷으로 변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그래서 식물 지능,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식물은 영어로 하면 plant고, plant 지능은 intelligence. 그래서 plant intelligence라는 말이 있어. 식물 지능.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요? 근데 꼭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 마치 콩이 똑똑한 것처럼 보이듯이. 그렇죠? 콩이, 요놈들이 지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지금은 상구 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싹내면 안 돼. 지금은 내가 흙 속에 있으니까 싹내도 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제,
그 초등학교 시대의 과학자들의 생각이 이 초등학교 시대의 이상구 수준이야. 식물 지능. 왜 그러냐? 정말 보면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애벌레가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는데, 그래서 갉아먹으면, 이 잎사귀가, 아, 이 애벌레가 나를 갉아먹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잎사귀도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잎사귀 세포들이 소화 억제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해요. 유전자 켜지겠죠. 하나님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딱 입력을 해놨다가, 애벌레가 딱 붙으면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아, 하나님이 이 식물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 식물이 지금 이 지역에서 멸종 위기가 돼 있으니까 이 식물을 보호해야겠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자꾸 갉아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 벌레가 배탈 나. 그 벌레가 배탈 나서, 아이고, 배야. 그러고 있으니까 나무 잎사귀에 착 달라붙어 있지를 못해가지고, 땅바닥으로 톡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벌레를 잡아먹어. 참, 이 식물이 머리가 좋죠? 자, 또 그런, 이렇게 이 애벌레를 이 식물이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더 재밌어요. 이제 여기 잎사귀가 세 개가 있다면, 이 가운데 잎사귀에서 이 애벌레가 갉아먹으면, 이쪽 잎사귀, 양쪽 잎사귀에 있는 세포들의 유전자에서 그 어떤 유전자 켜지면, 이렇게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물질을 생산해서 공기에다가 풍겨줘. 그러면 말벌들이,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가지고 말벌 동료들이 여기에 와보면 애벌레가 있거든. 그러면 말벌들이 이 애벌레를 잡아먹는다. 참, 지능 지수가 높아요. 그럼 이 식물의 지능이에요, 이게? 이게 다 하나님이 계획한 거야. 식물은 아무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물이 정말 식물의 개체수가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 부족하다, 멸종돼 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도 이 식물을 보존시켜 가지고 생태계 균형을 맞춰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꾸, 하나님이 교회당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서 밤낮없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세포 안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그런 분이 참으로 과학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또 이제 우리가 보면, 자, 이것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죠? 원숭이를 숯을 먹여가지고 이 잎사귀에서 섭취된 독소를 다 중화시켜 버리고 버려서 원숭이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교회당 안에만 교회당 안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다. 자, 또 이걸 봅시다. 여기가 어디냐면 괌 근처에 있는 작은 무인도 섬입니다.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가 오키나와에서 이 해변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오키나와로. 50일 후에 얘들이 이제 부화가 돼서 기어 나와요. 기어 나와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다로 가고 있어요. 왜 바다로 가요? 애들이 엄마를 알아요? 엄마가 어디 사는지 알아요? 엄마 주소 알아요? 몰라요. 근데 얘들도 오키나와로 가요. 놀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거를 거북이의 지능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지. 하나님이 얘들 엄마는 어디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얘들 엄마가 오키나와에서 왜 일로 왔을까? 일로 와서 알을 낳았을까? 네. 30년 전에 엄마 거북이도 여기서 태어났어. 여러분, 이 세상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런 거를 다 하고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치유해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세요. 근데 사람들의 병은 왜 이렇게 틀림없이 못 고칠까? 얘들은 절대로 안 믿지 않아요. 얘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뭐예요? 그냥 따라가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에이, 무슨 하나님이 뭐. 이게 우리 인간들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에게는 제일 힘들어. 왜? 우리가 그거를 인정도 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를 않아. 에이, 뭐,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 정말, 하나님은 그런 전지 전능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참 쉬워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믿어요? 악령 때문에 그래. 그렇죠. 악령이 들어서 뭐 하나님이 뭘, 그런 거 없어. 너는 뭐 교회 한 번도 가본 일도 없잖아. 사실 하나님하고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런 놀라운
그 전지전능하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네. 교회란 게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차원에서 교회는 그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그 교회라는 뜻도 달라요. 건물, 전혀 건물은 아닙니다. 뜻이 뭐냐면, 불러낸 사람들.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 그래서 생명의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살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뭐냐고. 물이 생명이다, 우리 손으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물이 생명이다, 그죠? 산소, 공기가 생명이다고. 당당하게 그랬잖아.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교적인 존재다. 그죠? 사업 시작할 때 이 사업 성공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아니, 서울대학보다 연세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그런 무속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악령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무속 개념을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그게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들의 무엇을 충족시키는 존재예요. 욕심. 우리의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존재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전락시켜놨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거북이 새끼들이 왜 바다로 가죠? 자기네들이 바다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 근데 보세요. 산으로 가는 놈 한 놈도 없어. 이제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성경 공부하고 똑같아요. 성경 공부도 그 어떤 문장이 딱 있으면 아 이게 뜻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딱 보면 아니 쟤네들이 산으로 가는 한 놈도 없어 전부 모래구덩이 속에서 머리를 내미는 쪽이 어디를 내밀고 가요 바다야 다 벌써 모래구덩이 속에서부터 가닥을 바다 방향으로 잡고 간다고. 그래서 이제 모래바닥을 기어갈 때는 이렇게 가죠. 잘 보세요, 그냥. 아이, 신경이 쓰여서 죽겠어. 이렇게 뒤뚱뒤뚱뒤뚱뒤뚱 가요. 근데 얘네들이 자 벌써 얘네들 얘 두 마리는 벌써 이제 물에 진짜 가까워졌어. 그런데 여기 파도가 와서 철바닥 가는 순간에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스윙 레슨 받았게? 안 받았어.
레퍼토리가 좀 많아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거북이를 연구를 해보니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막 헤엄쳐서 가. 수영 레슨도 안 받았는데. 바다에도 이렇게 하면 어떡해. 못 가지. 그런데 요 새끼들을 잡아먹는 상어들이 있어요. 별로 크지 않고 조그만 상어들인데 그 상어가 근처에 나타나면 요 새끼들은 그 상어가 자기들을 잡아먹는 상어인 줄도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상어만 나타나면 무조건 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움츠려. 손발 뭐 그다음에 머리 다 움츠려 가지고 그러면서 요 새끼들 거북이 새끼들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그리고 동실동실 나무 토막처럼 어떻게 떠 있어. 그래서 그 상어가 아 이건 거북이 새끼가 아니구나 그러고 속아서 지나가고 나면 또 몰라요. 그러면 다 이 거북이 새끼들이 계속 엄마가 있는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할 때까지 돌보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껐다 켰다가 다 그렇게 작동시켜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얘기가 아주 중요해요.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으시고 어떤 결론이 나와야 돼요. 와, 역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책임지시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진짜로 믿을 수가 있는 분이구나. 내가 신뢰할 수 있구나. 이제 이것이 내 마음 속에서 점점 성장해야 돼. 그 믿음이, 믿음. 그래서 이제 헤엄쳐서 가다 보면, 물 속에 보면 슉슉슉슉, 많은 물고기들 돌아다니는데 생전 처음 본 거야.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한참 헤엄쳐 가다 보면 배가 고파. 그러면 뭘 먹어야 될지 얘네들 몰라요. 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난감하죠, 그렇죠? 근데 요 새끼들이 착착 가다 보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사실. 근데 가다 보면, 아, 저 멀리에, 한 100m 앞에 희끄무리한 것들이, 둥그스름한 것들이 때를 지어서, 해파리. 해파들이 뭐야? 저게 해파리인 줄도 몰라, 얘들아. 그런데, 이 거북이 새끼들이 침이 꼴깍 넘어가. 먹고 싶어. 그럼 왜 그래?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 놓은 거야. 너희들 오키나와로 가는 길에 배고프면 제일 먼저 먹는 게 이거야. 그거는 이 거북이 새끼들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정해 준 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다 조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 거북이 새끼들도 그렇게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을 왜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해파리를 먹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해파리는 안 먹고 다른 거 먹어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키나와에 한 3개월, 4개월 후에 도착을 해. 그럼 이것들이 엄마가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자기들이 어디서 출발했는 줄도 몰라. 그런데 엄마가 오키나와에 있는 줄도 몰라. 그러면 누가 얘들을 오키나와로 이끌고 갈까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거를 종교라고 부르면 안 돼. 무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상해져. 아, 과학자들 하는 말, 아, 이 거북이 뇌, 내비게이션 같은 게 있는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지구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렇게 자기장 차는데 그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러면 여러분 내비가 있다고 합시다. 내비가 있다고 무조건 내가 모르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비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곳으로 찾아가려면 뭐를 알아야 돼? 주소가 있어야 돼. 그 주소를 쳐놔야 된다니까. 그래야 인공위성에서 오는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는 우회전해야 된다. 그 다음에선 좌회전해라. 뭐 이래가지고 가는 거지. 주소 안 쳐놨는데 어디로 오키나오러 가? 그게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오키나와 근처에 가서 엄마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런데 아마 거북이는 뭐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엄마들이나 새끼들도 아마 본능적으로 어떻게 이분이 우리 엄마구나 하는 걸 아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구라는 것은 이런 유전자를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이 지구와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생태계의 균형도 계속 유지되면서 갈 수 있는 놀라운 곳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곳이 참.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북이 새끼들도 그렇게 이동시킬 수 있고 또 우리 몸 안에서 우리 T세포도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동시키고 다 같은 원리야. 아시겠죠? 이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참 재밌어요. 연어 아시죠? 연어. 우리 여기 양양에 남대천에도 연어들이 올라와요. 여기 연어들은 아주 좀 작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서해안, 여기 알래스카고, 그렇죠?
여기 캐나다고 여기가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접경 지역에 바로 여기 시애틀이 있어요. 여기 워싱턴주, 그 다음에 바로 남쪽에 오레곤주, 산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강도 많고, 여기 이제 연어들이 다 이제 여기서 출발해요. 그래서 여기 살던 연어들이 연어의 종류예요. 이거는 네 종류의 연어들이 다 출발을 여기서 해서 자 각자 각 종류마다 이 정해진 여행 코스가 있어요. 연어들 지 마음대로 뭐 각자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어들이 이제 이게 그래서 이 코스를 4년 동안 계속 도는 거예요. 4년 동안. 그 4년을 돌고 나면 이 연어들이 크게 되죠. 이 정도. 그 돼 가지고 바다에서 이 강을 타고 산으로. 그래서 이 산 속으로 올라가요. 그 산 그 근데 산 속 강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어디로 가게? 자기들이 4년 전에 태어난 곳으로 가요. 그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해. 그래서 과학자는 뭐라 그러겠어요? 과학자들은 무슨 지능이 좋다. 식물도 지능이 있다.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연어들은 후각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물냄새를 기억한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4년 후에 다 엄마 연어, 아빠 연어가 다 돌아와. 돌아와가지고, 자기들이 태어난 데서, 태어난 데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암컷은 엄마는 알을 낳고 수컷은 그 알에다가 어떻게 정액을 쫙 수정 버려줘.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엄마 아빠가 태어난 그 얕은 강물에서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강을 타고 쭉 바다로 내려와요. 그 새끼들은 자기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여행할 코스를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왜? 왜 몰라? 가이드가 없으니까. 가이드를 해줘야 될 엄마, 아빠는 알 놓고 어떻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 새끼들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출발점은 다 똑같아, 이 네 종류의 연어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갈 때는 다 같이 가. 그래서 이제 연어 새끼들은, 아, 이게 우리는 계속 항상 같이 댕길 줄 알았는데, 아, 제일 먼저, 요 놈들, 핑크. 요 놈들이 삼천포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 야, 얘들 어디로 가고 있어? 일로 오라니까. 그러니까 이 핑크들은 뭐라 그럴까? 갈래도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괌에서 거북이 새끼들을 오키나와로 이끌듯이 하나님이 끄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얘 핑크들은 다 같이 가다가 같이 못 가. 그래서 핑크들은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서만 뱅글뱅글 돌고 그 다음에 코호 얘들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우크하고 사카이라는 연어 좀 큰 연어들이에요.
얘들은 멀리 돌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는 같이 갔다가 어떤 여기 이제 섬 그 열도가 있죠. 그래서 이 섬하고 이 섬에 오면은 이 노란색 친구들은 또 삼천포 빠져. 그래서 이 빨간색들, 사카이들, 얘들 어디로 가고 있어? 그럼, 없다! 그래서 헤어져. 그 다음에 얘들은 저 멀리 일본 근처까지 갔다가 또다시 시아틀로 가. 이게 딱 코스가 정해져 있어. 얘 새끼들은 이 코스를 몰라. 근데 정확하게 그 코스를, 자기 코스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숙연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이런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존재, 전지전능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서 그야말로 이거 잘하라는 얘기 안 해요. 그야말로 모든 유전자를 다 조절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유전자 글자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좀,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자꾸 하나님은 뭐 착한지 어떤 누가 착한지 누가 안 착한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 이 나무 새끼는 천벌을 내려야 되겠다. 아주 못됐구나 이놈 자식은. 그래서 벌 주기만 하고. 그 나중에 그래도 안 착해지면 뭐예요? 지옥 보내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하나님을 저는 종교의 하나님이다. 그건 과학적 하나님이, 이 생명적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기 싫은 이유,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난 하나님 죽어도 안 믿을 거라 그랬던 사람이니까. 의과대학 다닐 때. 웃기지 마라. 내가 무슨 하나님입니다. 그거는 제가 무슨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종교적 하나님이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교적인 존재로 제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때 이제 채플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연세대학 들어오면, 너희들 예수 다 예수를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채플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근데 그 들어 앉아서 듣고 있으면 주로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전혀, 뭐, 저는, 딱 싫어?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는데, 예. 네. 참, 이렇게, 하나님 선전부장이 돼가지고, 참, 근데 그게 제일 행복한 일이야. 진짜로, 내가 치유하고 싶은 환자들은 내 손으로는 치유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확실히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을,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딱 놀랍게 치유되는 걸 보면, 뭐, 그 이상 행복한 일이 없어요. 그 이상.
그게 가장 행복해.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중학교 때 난소암에 걸려서 그렇죠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낫고 지금 의과대학 2학년생이라는 걔도 뭐라 그래요? 예. 네. 네,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자꾸 하나님이 안 믿겼어. 하나님을 내가 좀 진짜로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잘 안 믿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믿고는 싶은데 안 믿기는 거는 왜 그래요? 그것도 악령이에요. 믿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나를 자꾸 방해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다 그렇구나 하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저를 좀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그 솔직한 그거를 이제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T세포도 암세포가 어디서 생겼을까 하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 몸속 그 어느 부위에 생긴 암세포를 발견하시면 T세포를 걸러보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이 이 연어들도 다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피는 이 흔해 빠진 이 꽃들을 봐라. 너희들이 공부를 해보면 이게 내가 다 키우고 있다. 그래요. 연어들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고 거북이들도 다 그렇게 키우고 계시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좀 믿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믿기시면 어떻게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나님, 이거 안 믿깁니다.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안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제 강의를 들어보면,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못 하도록. 이상구가 중학교 2학년 때 나도 웃고 싶은 이상구, 변하고 싶은 이상구, 변하고 싶은데 이게 웃는 연습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이 말이야. 변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 그때 저는 뭐 기도가 뭔지도 모를 때죠. 그러나 상구야, 너는 변해야 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저도 제 나름대로 계속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 2부반장이 무산되고, 담임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한마디 해 주실 때,
그거를 계기로 해서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해보고 노래도 불러보고 웃어도 보고 그래서 강력하게 선택해. 저는 우리 꼬마 김영애, 야 오늘 아침에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외쳤어요. 야, 그 정도까지 저 정도까지 여러분 혼자서 방 안에서나 또는 다른 데서 혼자서 연습을 어떻게 많이 했다는 게 확실히 나타나. 진짜 강의 드린 대로 기도하고 웃고 노래하고 정말 강력하게 단호하게 악령의 음성을 어떻게 거부하고 성령을 선택해서 이야 아, 여기 처음 오셔가지고 눈물 찔찔 짜고 할 때는 난감하더니 예. 네. 아니, 올 때부터 물었어요. 예? 물 떠나오는 데 엄청 눈물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자유가 뭔지 알았대요.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예. 우리는, 그,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고, 예.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체면으로부터 벗어나고, 다, 이 벗어나, 저, 그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는 뉴 스타트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실하게 선택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정직하게 얘기하시지. 뉴스타트도 별거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김영애를 기억하시라. 여러분. 나는 자유인이다. 멋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맛을 보셨다면, 야, 내가 이때까지 자유가 없었구나를 깊이 깨달았다. 자유가 없어. 뭐, 깔깔거리고 웃을 자유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항상, 뭐, 체면, 뭐, 이런데 그냥 딱, 이제,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착한 영애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뉴 스타트로, 그, 악령을 확실하게 거부하셔서 자유롭게 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